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미국 남자들은 가능하면 집을 스스로 고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남자들의 백화점, 미국 대형 건축 자재 스토어 홈디포를 소개합니다.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집을 손보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때아닌 호황을 이룬 기업이에요.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한 미국 최대 기업 순위 포춘 500에서 2020년 26위였는데 올해는 17위에 올랐네요. 게다가 한참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한국에서도 팬데믹을 기점으로 주식 시작하신 분들 많은 줄 압니다.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매장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디포는 미국의 가정집,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어요. 원자재, 건축자재, 바닥, 타일, 조명, 조경, 정원 관리 등 집 관련 가구와 가전제품, 도구, 용품, 제품, 설비들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게다가 판매뿐 아니라 집수리나 조립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어서 넓은 고객층이 있습니다. 홈디포의 주요 고객은 DIY 고객과 전문 고객 두 그룹이 있습니다. DIY 고객은 제품을 구입하고 스스로 설치를 완료하는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전문 고객은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 업체, 건축 서비스 계약 업체, 핸디맨 전문가, 즉 전기사, 배관공, 페인트공 등을 의미합니다. 홈디포는 1978년 버니 마커스, 아서 블랭크, 롬 브릴, 팻 파라가 설립했으며 2022년 3월부터 테드 데커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주택 개조 소매 기업인 홈디포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가 있고 미국 전역에 90개 이상의 유통센터가 있으며 2021년 기준 미국과 미국령, 캐나다와 멕시코에 총 2,317개의 홈디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매장당 평균 10만 스퀘어핏, 약 2,810평의 크기이며 가장 큰 두 매장은 다른 매장보다 두 배 이상 크며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습니다. 1989년 홈디포는 경쟁사인 로우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 개조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지보수 수리용품 회사, 배관과 산업용 파이프 및 부속품의 도매 유통 업체 등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며 더욱 확장해 2002년에는 멕시코 시장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홈디포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칠레나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나무를 벌채한다는 이유로 비판과 저항운동을 받아왔으나 2000년 이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벌목을 금하기로 선언하고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실천해왔습니다. 2007년에는 약 3,000종의 친환경 제품을 공개했고 에너지 절감형 형광 등과 자연소재 살충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립자 중에 하나인 아서 플랭크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 사회에 대한 환원과 같은 가치를 특별한 비전을 품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홈디포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